부인이 굴을 이거를 갖다가 한 사발 저녁에 이래 내놓을 때는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굴만 그렇게 따먹고는 늘어져서 자면은 굴 따러 그래. 나는 말할 것 같으면 역사 친구 양 박사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에너지 토 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침방송 양덕숙 약사입니다. 오늘은 양박사의 에너지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인의 중금속 중독 중 수원 중독 해독에 탁월한 미네랄인 셀레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원 중독 이게 남의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왜냐면요 수원은 대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거나 이 공장 폐수로 땅이나 바닷물에 녹아들어서 대형 생선에 이렇게 박혀서 특히 이제 참치나 연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먹는 이런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수원 중독에 노출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형광등 한 개가 탁 깨지면은 25에서 30mg이 탁 쏟아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린이나 이 소아들이요 이거 막 만지고 이러면 중독이 되고 또 소아용 백신 방부제 같은 의약품에도 이 수원이 사용이 되고 치과용 재료인 여러분 아말감에도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추신경계에 침투해서 처음에는 만성피로 또 어지럽고 또 우울하고 감정 변화가 쉽게 되고 식욕이 부진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이렇게 심해지면은 알러지 천식이나 고혈압, 협심증, 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두근두근 거리는 심계항진이나 관절염, 피부 각화, 화상을 당한 것처럼 붉게 염증이 생기는 등 이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만약에 나타난다면요. 첫째, 이 수원 중독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치료제로 미네랄 중 셀레늄이 효과적입니다. 바닷물이 요즘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왜 참치가 그 수원이 녹아있는 바닷물을 먹는데도 살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참치에는 체내에 셀레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군요. 자, 그럼 이 셀레늄의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째 셀레늄은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 글루타치온 포옥시데이저의 중요한 구성인자예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가 우리 몸 지질이나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대사 산물인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알코올로 변하게 해서 이런 산화되어서 오는 세포의 손상을 보호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셀레늄은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셀레늄은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메치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과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약 25개의 아미노산하고 결합하여 작용하는데 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결합체는 해독 능력, 항산화 능력 때문에 암 예방 효과에 효과적이다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요. 말할 수 없는 남자의 고민. 내가 딱 어디에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뭐 광고로 또 재미있는 남성 정력제 광고도 있지만
남성의 정력. 이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미네랄이 뭘까요? 아연이죠. 예, 아연이죠. 아연은 식품 중에 뭐에 많이 들어있죠? 요즘 제철인데. 굴이요. 예, 맞아요. 이 굴, 이거를 갖다가 한 사발 씻어가지고 저녁에 이래 내놓을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자 선생님들은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싱싱한 굴을 수산시장에 가서 사와서 맛있게 해서 그렇게 먹여놨더니 맛 좋다 이러면서 푹푹 자고 이러면은 예쁨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굴 따러 가요. 굴을 먹어도 안 돼. 새로운 속옷을 사도 안 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느냐. 자, 그거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셀레늄은 인체 내에 10mm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런 걸 갖다가 트레이스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간, 심장, 신장, 우리 비장의 존재를 하지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 거의 10mm 중에 반이 고환하고 전립선이 가까운 정관에 존재를 하므로 셀레늄이 결핍 시에 정력 감퇴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셀레늄 눈치를 채시고 아연하고 셀레늄을 같이 이렇게 복용을 하면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오. 대단한 정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막 드시지 말고 약사 선생님께 문의 후에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